최다승 기록하면 박준호 선수. 박준호 선수가 제2선발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상대팀 선수에 당했습니다. 자, 위기예요 지금부터. 예, 박준호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기분 좋게 이제 따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선수도 역시 부담감이 그만큼 적어질 텐데. 예. 첫 번째 김현우 선수 승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김현우 선수에게 승리를 빼앗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텍스 서울팀의 분위기만 한껏 달아오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제 PNM선에서 대결인데 프로토스 김구영과 하늘 선수를 올려 보냈네요. 하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다섯 번 나와서 전패거든요. 뭐 아무래도 다른 그 프로토스 선수들도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믿고 하늘 선수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구영 선수가 좀 세긴 셉니다. 이 현재 프로토스로서 이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김태경 선수를 또 최근에 많이 잡아낼 만큼의 그런 실력을 보유한 또 김구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참 많은 선수고 침착한 선수입니다. 네. 에이스 결정에 추격해서 상대팀의 에이스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신인 선수예요. 네. 상대는 신의 하늘 선수죠. 예, 뭐 같은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는 빌드가 약간 무리수로 작용하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뭐 전적으로 봤을 때 하늘 선수가 김구현 선수에 비해서 정말 그 부족한 이런 부분이 보이죠. 게다가 최근에 기세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늘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전패 달리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김구현과 같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잡아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여기 연패 달리고 있습니다만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줄지크 선수를 만나 패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에이스 김구현만 잡으면은 지난번에 패배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하늘 선수가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이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김구현 선수. 이 김구현 선수로 하면은 뭐 프로토스계에서는 최강의 선수 아닙니까? 예. 좀 더 이 이루어할 꿈들이, 꿈이 좀 남아있는 이 김구현 선수라서 자, 우리 상대가 지금 좀 연패 중인 신인 선수라고는 하지만 좀 더 긴장을 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대응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하늘 선수가 지금 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예, 그렇죠. 자, 이 최종 점검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자, 오늘 김현우 선수 연패 달리고 있던 김현우 선수가 오늘 경기 1승을 지금 기록해줬기 때문에 네. 김구현이 2세트 경기 가정으로 경기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동이나 무서운 카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동 선수가 나오기 전에 나머지 선수들을 모두 다 꺾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위메이드 폭스에게 화성 우주가 패하듯이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화성 우주에서 선택한 두 번째 그 세트의 선수 하늘 선수가 김구현 선수를 잡아주는 그런 대박을 좀 터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 하늘 선수의 매치업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PNM 선에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경기 PN응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한시에 에스텍스 서울의 김구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구현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 맞선 화성호재 하늘 선수는 7시입니다. 네, 뭐 김구현 선수도 토스전에서 뭐 완벽하게 좋은 성적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늘 선수는 승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성적면으로 놓고 봤을 때 김구현 선수가 성적만으로는 이긴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상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화성 우주에서 하늘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 내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면 1세트에서 박준호 선수가 이겼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 하늘 선수가 좀 부담감을 덜 갖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동 선수 외에 승려조수의 승수 많이 견인하고 있는 선수가 박준호 선수였는데 이 두 번째 카드가 무너졌어요. 예, 믿을 만한 그 저그 3인방이 화승에겐 있죠. 예, 하지만 테란과 프루트스 쪽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수가 이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 피해 능선은 프루투스 대 프루투스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맵이었기 때문에 자, 하늘 선수는 오늘 김구현 혹은 김인중 선수를 상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자, 초반 빌드 자, 좀 세다 싶은 상대에게 그냥 누가 딱 감고 그냥 공격하는 게 최고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예, 선생님 무서울 때는 그렇게 또 강력하게 나갔을 경우에 저 운 좋게 에이스급 선수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전에 김구현 선수가 워낙에 노련한 선수라 에이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연인분. 야, 얼핏 봤을 때 강민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강민 해설이 지금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얼핏 봤을 때 정말 닮았어요. 예, 얼굴 형태가 굉장히 좀 많이
닮으셨네요. 예. 네. 아, 이 커플분들 지금 연말 아, 이 차 막히고 그러면 뭐 갈 데가 없어요. 럭스 히어로 센터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예. 예. 자, 이 좋은 공간에서 자 게임도 보고 아, 그렇죠. 연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참 좋아요. 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김구현 선수고 예, 초반부터 견제를 잘한 선수 김구현이거든요. 그러면 한해 예. 선수의 정찰 프로그램 이제 가고 있어요. 예. 김구현 선수는 코가 약간 늦으면서 예, 질러 탄기를 더 뽑는 아, 예. 그런 체제로 가고요. 자, 먼저 좀 빠른 정찰 선택한 김구현 선수입니다. 자, 자 위로 갑니다. 아, 속에다가 파일런. 속에다가 지금 파일런. 네. 분명히 자. 신인이 나왔고 승률이 높지 않은 선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습적인 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생각을 좀 자극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증폭시키는 예. 이런 그 바깥쪽에 나간 파일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의도 같거든요. 예. 예. 이게 쉽게 알 수 있기에 예, 더 머리가 아픈 겁니다. 나는 파일런이 두 개인데 넌 왜 한 개야?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 아주 간단한 것이거든요. 예. 이게 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이것도 몰래 건물 아니야? 뭐 다른 시리즈 아니야? 막 그러면서 네. 자, 상대에게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나는 게이트지였는데 상대가 다크 뽑으면 어쩌지? 이런 예.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김구현 선수에게 자 찾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봅니다. 예. 자 파일런 어디다 지은 거야 이렇게 지금 찾는 겁니다. 예. 또 이 예. 김구현 선수 정도 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선수가 가장 짜증 나는 게 아, 신인급 선수에게 막 아, 필살기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필살기를 쓸 가능성이 지금 현재 하는 선수는 좀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신인인데다가 그리고 경기 숫자가 많지도 않은 데다가 승률이 없어요. 그러면은 필살기를 준비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 알고 김구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마침 파일런도 눈에 안 보인다 이러면은 되게 불안한 거죠. 계속 찾고 있어요. 네, 로보틱스를 지어야 하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현 선수. 네. 토게이트까지는 좀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외 위쪽에다가 파일런 짚고 또 갑니다. 프로브가 아둔 자 여기서 예, 게이트예요. 게이트 예. 야이 게이트 예. 자 일단 그 보여준 정보는 본진 쪽밖에 없어요. 예. 자 게이트웨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예. 오 3게이트 예 게이트로 자 상대 병력을 지금 잡아보면 먹을 준비라고 있는 한혜 선수예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예, 상대방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다른 테크보다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상성에 그러니까 상성에 걸려서 예를 들어 다크를 뽑았는데 로보틱스를 이렇게 아, 로보틱스. 지워버리면은 만약에 위에 아둔 짓고 다크를 뽑으려 그랬는데 옵저버가 나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성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상성에 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이 김현 네. 선수는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럼요. 네, 어떻게든 좀 빨리 봐야 되거든요. 예. 불안불안해요. 그 생각을 정리하기 가장 좋은 게 옵저버 빨리 뽑는 예. 거거든요. 무난하게. 네. 그러면 옵저버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리버는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로보틱스 완성되고 이제 리버가 셔틀 타고 나오기 바로 전에 공격 타이밍이 끊긴다는 겁니다. 예.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늘 선수가 지금 준비한 전략 자체가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상성으로 앞서는 예를 들어 리버라든가 아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리버를 빨리 준비한다거나 다크 템플러를 빨리 준비를 해서 기술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도 힘을 준비한 게 제 생각에는 예. 아주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김관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6시 갔다가 다시 2시 갔다가 3시 갔다가 또 돕니다. 예. 네. 게다가 이 언덕 위에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맵이 아니다 보니까 자 게다가 아직까지도 잡았어요. 안잡을 몰라요. 예. 자 위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병력 숫자를 다 못 봤습니다. 병력 숫자를 다 못 봤어요. 그 앞에 드라군 둘과 질럿 하나 정도만 보면 봤지 예. 나머지 뒤따라오는 병력의 숫자를 예. 아직 모르 거든요. 옵저버 찍고 가죠. 리버 전 타이밍. 자, 리버 전 타이밍. 한기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예. 네. 자, 예. 예, 먼저 달라붙어서 컨트롤로 예, 조금만 더 예, 좀 좋은 싸움을 해주면은 그냥 밀어낼 수도 있어요. 마치 그냥 김태경 선수와 있어요. 대결을 한 듯이 셔틀 나와서 드라군 태워달리라 하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하나. 타이밍 좋거든요. 하나 위에 거 때려놨잖아요. 위에 거. 네, 아래쪽에 또 드라군 하나. 자, 질러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백업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위에서 지금 백업 이렇게 막아 막아버립니다. 이런 게 노련함이에요. 예. 이런 게 센스고요. 예, 아 조금만 더 이 하늘 선수가 컨트롤에 집중했더라면은 예. 아, 이 더 좋은 싸움을 분명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다 잡아먹혔어요. 첫 번째 돌파했었던 드라군이 위쪽에 드라군 때려놨던 거 마저 때려놓고 빨리 돌파를 해서 최소한 자신의 드라군 하나 둘 정도는 남아야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남지를 못했고 지금 드라군 5기 되는 6기 되는 타이밍에 한 번 더 밀어서 상대방의 지상군 싹 녹여버리지 않으면 리버 나오면서 막힙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자 일곱까지 지금 입구 쪽에 대놓고 있어요. 야.
한참이나 배터리도 건설하는 거 좋아요. 김현 네. 선수. 자, 지금 당장 아, 좀 사용할 수 있는 드라군의 숫자는 한현 선수 6인데 자, 이 김구현 선수가 5드라군 예, 여기서 한 기 정도만 추방이 되고 리버가 네. 나온다면 아, 막히게 되는 거죠. 아, 6드라 타이밍 때 이거 끝내야 돼. 왜 6드라 타이밍 때 경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뛰쳐나왔거든요. 아,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요. 빠져. 이거 뒤로 빠져서 지금 동료들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 좋아요. 자, 자 동료 옵니다. 이제 헬러스를 깨트려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리버가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아 나왔나요. 자 이 리버 한 방 스캐럽 한 방 들어가면은 네. 자, 이 남은 병력까지 정리가 또 가능하거든요. 자 아, 드라군 수도 비슷한 상황에서 예. 상대 리버가 떴다. 암담한 거죠 이제. 그렇죠. 스캐럽 두 방이면 나가 떨어져요 이 드라군들은. 예, 예. 뭐 지금 와서 확장 가져가기에도 로보틱스 올려서 리버 뽑기에도 모든 것이 늦습니다 하면서는. 네. 아둔까지 아둔 준비하면서 태크 올리고 있는 김구현. 리버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아둔 올려서 진짜 노련하네요. 예. 예. 리버 와. 리버 드라군 같은 경우는 드라군 물량에 만약에 셔틀 떨어지면 막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드라군만 뽑은 상태에서 다크 템플러를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이 생각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어떤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해답을 제시한 선수 김구현입니다. 네. 이제 로보틱스 할 줄 알아요. 예, 이제 로보틱스를 받는 본 상황인데 선택할 수 아. 있습니다. 셔틀 뽑아서 리버로 리버와 드라군으로 슬슬 밀고 나가면서 셔틀 뽑아서 앞마당 쪽에다가 이제 넥서스를 먼저 건설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김구현 선수는 또 이 옵저버를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자 예 전혀 답답한 예, 상황이 아닌 예, 상태로 네. 야, 아주 편안하게 예,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뻔히 보면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예,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이 경기에 김구현 선수가 내준다. 이거 머리 굉장히 아파지는 겁니다. 네, 태크가 빠른 김구현 선수입니다. 리버까지 네. 한 기 보유하고 있고요. 예, 리버까지 한 기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진 못하겠지. 예, 그렇다면은 내가 다크 템플러를 바깥쪽에 내보내면서 상대방의 본진 썰어주고 그다음에 리버와 함께 이제 앞쪽으로 나갈 거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하늘 선수는 저 리버나 다크 템플러 같은 스트라이커 유닛들을 빨리 잡아내야 앞마당을 돌리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리버 한 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자 한혜 선수는 숯불에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확장을 선택합니다. 창문 선수도 확장하고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지금 리버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상대방이 좀 약간 그 앞마당 넓은 공간에서 리버를 콕 찍어 잡고 지상군을 정리하는 것이었었는데 자 빠져야 할 만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안전하게 자 네. 리버를 호위하면서 지금 내려오면서 피크까지도 빠릅니다. 자 지금 이 한혜 선수 네. 자 왼쪽 게이트에서 이 공격 타이밍을 잡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실패로 돌아왔고요. 예, 게이트 찾고 있죠 옵저버는 지금. 발견하네요 왼쪽으로 네. 가서 예, 한혜 선수의 게이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네. 다크 한기 뽑아서 보내고 있어요. 예, 다크 당하면서 지금 옵저버도 하나 뽑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대방의 병력에 뒷선을 끊기 위해서 지상 병력이 다 나가버리면 본진 안쪽에서 프로브가 썰려요. 네. 예. 저희 다크는 지금 아래쪽으로 돌립니다. 네. 다크는 지금 로보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저 옵저버가 있는 상황이라 다크 템플러가 본진 안쪽에 난입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게이트 깨질 때 지상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다크 하나는 본진 안쪽으로 안전하게 갑니다. 예. 자, 일단은 유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옵저버 나갔나요? 옵저버 나왔어요. 아, 이거 없나요? 두 번째 옵저버 빨리 나와요. 지금 찍어 놓고 나간 거면 모르겠는데. 야. 안으로 썰려요. 이 본진 쪽까지 그냥 들어가네요. 아 예. 나갔어요. 리버 하나 남았는데 네. 자 우선 이거 안쪽 들어가서 아 옵저버를 지금 보낸 타이밍이 또 노리네요. 예. 게다가 이 본진 쪽에서 뭔가 이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되게 빠르게 예. 좀 대응하기도 힘들고 예 이제 봤네요. 4킬 이후에 네. 예. 자 위로 갑니다. 자원 차이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위에는 게이트웨이에서 파일럿만 끼고 주력 병력은 빨리 빠져버렸으니까 이 하늘 선수가 상대방이 게이트웨이를 깰 때 그 병력의 뒷선을 잡아서 병력을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 시도 자체는 예. 예, 실패를 한 거고요. 예, 몸으로 막네 몸으로. 야, 예. 못 가게. 야. 오, 예. 몸이라도 써야죠 야, 지금은. 이거는, 네. 와. 옵저버 빨리 와야죠 지금. 옵저버 돌아오는 타이밍입니다. 네. 여기 막혔고. 네. 예. 정리를 해야죠. 뭐 앞마당에 아주 약. 예. 아, 거의 잡히고요. 예. 예, 아주 약간 빨았던 하늘 선수이긴 하지만 리버도 상대방보다 늦고 지금 템플러 테크도 늦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원 채취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아, 이거 이 안 좋은 싸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이 추가 게이트 게이지는 파악됐고요. 네. 지금 파괴가 돼갑니다. 예, 게이트 쓸 수 있는 게 지금 4개 그리고 이제 김구현 선수는 6개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5개 지금 예. 6개. 네, 이러면은 드라군과 질럿만 어느 정도 붙은 상태면은 한 번 더 가서 이제 셔틀 타고 압박해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리버 두 개 셔틀을 통한 뭐 엄청난 좋은 컨트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굳이 좀 무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자 자신이 미리미리 그 올려놓은 태클을 바탕으로 자 조금은 늦게 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구현 선수는 예, 질런 악한 뭐 준비돼서 한번 그 언덕 쪽에서 압박해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아둔 따라가려고 지금 옵저버 잡으려고 왔네요. 예, 자 여기서 옵저버까지 제거. 자 하는 선수가 이 김구현 선수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운영적인 능력이 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 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을 따라잡으려고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발업질럿에다가 악한만 두 기 정도 준비해가지고 리버 두 기와 함께 나가서 공격을 해주면은 이제 그 만약에 같은 정도 수준의 싸움이 난다고 하더라도 김구현 선수 추가적으로 멀티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거든요. 예, 스톰 기다리면서 멀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악한 만들어서 바로 공격 가도 됩니다. 예. 자, 예, 우리 자신은 또 템플러 테크를 지금 타면서 어떻게든 그 시비를 좀 걸고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입구보다 이 김구현 선수의 병력들이 위치하고 있는 쪽이 좀 더 이 넓다 보니까 자, 하늘 선수도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무너집니다. 예. 병력 주여 짜가지고 지금 함부로 아끼거든요. 자신도 어차피 지금은 테크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멀티도 지금 해야 되는, 테크는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김구현 선수에게. 예. 저희 병력을 갖추고 기다리는 김구현 선수예요. 네. 템플러까지 추가해놓고 있죠. 네. 예. 또 확정을 가져가고 상대방이 좀 시비 걸어 왔다. 템플러 준비됐다. 하면 나가는 거죠. 예. 템플러 3개까지 보유하고 이제 아래쪽 내려가는 김구현 선수. 네. 이러면서 지금 확장까지 시도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공격 의사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 의사만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갈 걸 따라가야죠. 예. 상대방이 추가 멀티를 할 것 같다 혹은 템플러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템플러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도 지금은 두 개가 먼저 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여기는 6게이트인데 벌써 김구현 선수는 6게이트를 만들어서 한번 회전시키고 바로 시켜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은 못 이깁니다. 싸우면은. 그러니까 의사만 보여주고 오지 마라라는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언덕 잡아놓고요. 예, 뭐 애초에 싸울 것이었다면 템플러가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을 이 하늘 선수는 어쩌면 더 바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 이 조금만 더 지나면 템플러가 만화를 좀 모으는, 그러니까 스톰을 두 번씩이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언더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고 리버 두 개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멀티를 상대방이 추가 멀티 자원을 쓰는 타이밍에 예, 공격을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유닛 꽉 찍어가지고 공격을 가는 그런 타이밍도 한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포기하고 멀티를 따라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간 끄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악한 두 개 나온 거 보니까 갈 모양인데 예, 지금 악한 두 개 거기다 질럿까지 추구하고 있고 김구현 선수는 싸울 겁니다. 지금 싸우려고 예. 그럴 거예요. 예, 예. 싸우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하늘 선수는 최대한 그 지형을 이용해 주면서 언덕 위쪽에서 조금이라도 덜 맞으면서 그런 싸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예, 예. 지금 확장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내야 되는 하늘 선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추가 멀티하고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럿이 돌았잖아요. 뒤 네. 왼쪽으로 멀티했네 이러면 가는 거예요. 김구현 선수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 언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압박 넣고 있는 네. 김구현 선수고요. 자 예. 하이테크로 하는 한 번 자 두 번까지 아 리버 위치가 터지면 안 돼. 리버 터지면 안 돼. 아 리버 위치가 너무 좋아. 야 이거 리버 싸우는 거는 아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예. 안 돼요. 질럿을 잡아줄 일이 없습니다. 하늘 선수가 이 리버가 너무 쉽게 녹았어요. 공일업도 됐고요. 지금 김구현 선수가 본질한 쪽에 들어가서 지금 다크템플러가 들어가서 어쨌든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본질이 밀려요. 예.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리버 도기가 지금 살아남음으로써 엄청난 화력 지원이 되는 거죠. 김구현의 노련함은 정말 예, 하늘 선수가 뭔가 빌드나 이런 것으로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주네요. 예. 분명히 언덕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서 꽤나 무서운 그런 3게이트였었는데 활로를 이용해주면서 허리를 딱 끊어주는 그런 플레이 너무 뛰어났죠? 예. 그렇죠. 길목 차단해놓고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들어갔었던 그 GJ! 에이스의 무서움 바로 이런 것이죠. 김구현 선수의 이 노련한 그리고 거기에 묻어난 이 센스까지 네. 그래서 있어서 최강의 에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김구현 선수가 어느 정도 노련한가를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좀 깨달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대방의 어떤 기술적인 공격에 대한 순간적인 대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매뉴얼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조금만 삐끗하면은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정도로 확 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김구현 선수가 승수까지 지금 챙겨주고 두 세트를 앞서가는 상황이 되니까 파스모즈는 진짜 불안하겠습니다 지금. 네. ACR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선수 김구현이거든요. 예. 에이스는 아무나 됩니까? 예.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또 이 상대방이 상대방의 병력이 이 초반부터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막아내는 능력도 필요했었는데 네. 김구현 선수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완벽했기 때문에 2A2A에서 3A2를 아주 잘 막아냈죠. 예, 판단도 확실합니다. 예, 끝날 실수만 한 병력 다쳤지만 내려가서 끝내버렸어요. 네, 3A2로 덤빈 이 2맵에서 3A2로 이제 김구현 선수에게 공격으로는 선수는 모두 다 실패를 했네요. 예. 김태경 선수 포함해서. 와, 그렇죠. 예, 예 뭐 떨리듯 안 된 경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경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스피디하게 돌아가면 김구현 선수의 판단이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기 상황이 찾아오기만 하면 그 상황에 아예 노련함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많이 당해봤기 좀 3게이트 4게이트만 올인성 그런 러시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일단 8번 하나로 입구를 좁혀놓으면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끌어들여서 또 이 컨트롤에서 좀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쪽에서 맞이하는 그 드라군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죠. 아 위쪽에 때리다가 또 다시 아래쪽을 때립니다. 이게 사실 드라군 하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못해도 드라군 하나 정도만 살아서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오는 드라군은 무조건 계속 이제 하면 선수가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 끝나더라도 좋은 싸움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브가 진짜 좋은 타이밍에 뛰쳐나오면서 입구 쪽을 막아줘버리고 그리고 본진 안쪽에서 4대3 싸움을 만들어주는 야. 예. 8년대에서 드라군 2개가 못 들어왔잖아요. 4대3이요. 본진 안쪽에 4대3. 바깥쪽에 나와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드라군이 2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드라군의 머리 숫자는 하늘 선수가 하나 더 많았지만 이런 순간적으로 파일런으로 입고 막아놓는 센스 뭐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싸움에서 졌습니다. 예, 뭐 들어가는 것이 뭐 엄청 나쁜 판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컨트롤을 실수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 그 나쁜 판단이 되어버렸고요. 예. 아, 조금 더 참았다가 들어갔다면 더 나을 뻔 했었죠. 1세트, 2세트 화성 오전 전부 내줬습니다. 자, 위기상